오늘은 경남 고성에 있는 상조감 공룡길 트레킹을 왔습니다. 오늘 그는 코스는요, 덕명 주차장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상조감, 병풍바위, 맥점포항을 왕복하는 원점 회귀 코스로 진행합니다. 고성 상조감 공룡길은요, 덕명항에서 시작해서 맥점포항까지 이어지는 왕복 약 8km의 길입니다. 공룡 화석지 해변길을 걷다 보면요, 상조감 국립공원 일대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물이 빠지는 썰물때가 되면 백악기 시대에 공룡들이 걸어다닌 흔적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썰물때는 상조감 회식 동굴에서 실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최고의 명소입니다. 이곳은요, 또 남파랑길의 일부 구간이거든요. 잠깐 또 바닷가로 내려갈 수 있게 계단이 바닷가로 좀 나 있습니다. 아, 아주 걷기 좋은 해안길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조감은 물때를 잘 잡혀가지고요, 썰물때 방문해야 공룡 발자국 화석과 회식 동굴을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삼천포 물때를 잘 검색해가지고요, 썰물시 먼저 상조감을 다녀오고요, 일물시에는 맥점포항 트레킹을 먼저 다녀와야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상조감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감이라는 이름은요, 겹겹이 층을 이룬 모습이 밥상다리처럼 생겼다 해서 명명이 되었다고요. 상조감 부근 안반층에는 마치 방금 지나간 것 같은 발자국들이 무수히 찍혀 있습니다. 특히 새 발자국 화석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상조감에는요, 회식 동굴이 있는데 이곳은 실내 사진을 찍기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회식 동굴 안인 하늘에서 상류가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선녀탕도 있습니다. 고성 상조감 공룡길은 공룡 발자국과 겹겹이 쌓인 태재감을 따라 들으며 고성 자람만의 해양 절경과
해변의 넓은 안방과 겸 절벽 등 한류 수도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정말 멋진 둘레길입니다. 측리인데요. 퇴적물이 운반되어 퇴적되고 다져져서 단단한 암석으로 변한 것을 지층이라고 하고, 암석이나 지층에 나타나는 줄무늬를 측리라고 한다네요. 우측으로 멍돌 해변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돌탑도 또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걷기 좋은 길들이 이어지고요. 나무 대격길 주변으로 기암 계색들이 즐비합니다. 여는 구조라고요. 여는 또는 물결 자국이라고 불리는 퇴적 구조는요, 흐르는 물이나 파도에 의해 퇴적물이 쌓이면서 지층의 표면에 만들어지는 물결 모양의 구조라고 합니다. 암맥이라는데요. 암맥이라는 것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원래 있던 암석을 뚫고 올라온 후에 식어서 암석으로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멀리 보이는 주상절리는 마치 병풍을 세워놓은 것 같다 하여 병풍바위라 불리며, 그 옆에 마을은 돌 기둥이 서있다는 의미로 이반마을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바닷가로 내려가서요, 초식 공룡인 저광류 발자국과 영광류 발자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룡 발자국들이 정말 많이 찍혀 있습니다. 상조강 공룡길을 걷는데요. 상조강 공룡길은 나무 데크와 거의 또 평지여서 가족이나 연인끼리 편안하게 걷기 좋은 길입니다. 상조강 모래 해변 앞에는요, 편의점도 있고요. 화장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조강 모래 해변인데요. 모래 해변에서는 병풍바위와 사랑도, 저 멀리 두미도, 수도 등 상조강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네, 상조강의 모래 해변을 지나오니까요, 우측으로 새로운 해안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바닥이 철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래 바닷물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차가 가기가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네, 병풍바위 전망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풍바위 전망대에서 바라본 고성 바다와 상조강, 병풍바위 등 정말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요 잠시 또 우측으로 가면 조그만 섬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우측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네, 맥점포항에 도착했는데요. 맥점포항은 멸치가 많이 잡히는 항구로 멸치를 잡는 광경이나 따사로운 햇볕에 건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맥점포항에 있는 단판 쉼터에서요 커피를 얻어 마시고 좀 쉬었다가요 상조감으로 왕복 원점 회귀를 합니다. 오늘은 고성 상조감 공룡길을 걸어보았는데요. 상조감 둘레길은 해안 대크길과 오솔길, 모래 해변 등 극기에 경사가 완만해서요. 어린을 동반한 가족 나들이에도 정말 제격입니다. 멋진 바다 풍경을 감상하며 걸었던 상조감 공룡길 왕복 원점 해기 트레킹을 마무리합니다.